강의사는 증시. 다시 합시다. 시작. 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쪽집게 리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입니다.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리는 듯 합니다. 각도의 시대는 끝났고 쪽집게 시대가 왔다. 야, 진짜. 원래 내가 더 잘했어. 뭘 쪽집게 시대야. 원래 내가 더 잘했는데. 아이고. 저는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한국 TSMC. 코리안 TSMC 난리 났잖아. 그렇죠. 지금. 제가 엄청 이렇게 얘기를 났잖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발언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라고는 안 했지, 당연히. 근데 좋다고. 한국의 TSMC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저께 팔았긴 한데. 저는 그저께 팔았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살려다가 못 사가지고. 오늘 망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아니 뭐 하지만 뭐 저 말고 많이 아니 쫙쫙 펴서 되지. 먹는 게 전략이었잖아. 쫙쫙 펴서 떨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또 이 굴곡을 다 펴서 먹기로 했는데 샀어야 되는 거지. 차트를 한번 그렸더니 그걸 좀 이제 거기서 걸려가지고 차트에 걸려서 한번 야, 했더니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덴타에 쫙쫙 필 수 있으면 좋겠죠. 아이고 5일선에서 자꾸 올라가길래 이걸 내가 알고 있기로는 18% 올랐는데 오늘. 오늘 그렇죠. 장중에는 뭐 한 20몇 퍼센트까지 갔었는데. 오늘 끝이 아닐 수도 있겠던데 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면 강성부 펀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진칼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뭐죠? 오스템 네.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진칼 때도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게 돼 있어. 뭐 이게 계속 어떻게 올라갑니까? 물론 이제 뭐 강성부 펀드가 계속 사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그 DB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분 경쟁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게 발생하면 한진칼 때는 그래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지분 경쟁하면은 큰일 나지. 다시는 못 사죠. 아니 저는 제가 판 가격보다 높아도 살 수 있어요. 어렵게 뭐 조정받으면 참 되지. 어려워. 내가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저는 뭐 산다는 건 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야. 네. 그건 정말 전혀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뭐 네. 다른 분들 많이 뭐 수익 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전 뭐 우리 그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우리 쪽지기한테 우리 쪽지기 아들이 저기 치킨을 한 자리에 두 마리 먹는 친구예요. 자 치킨 저 티켓이라도 하나씩 쏴주시기를. 자 한국판 TSMC로 대박 나신 분들에 한해서. 많이 갖고 계신 분 천만 원 이상 수익 나신 분에 한해서 치킨 티켓 하나씩 우리 쪽지기한테 뭐 맛있는 거 가족들이랑 맛있게 사드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전화번호는 안 알려드릴 거야.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나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와 포스코 홀딩스는 진짜 2차 전지 힘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 정말 중후장대 무겁디 무거운 주식을 나비처럼 날게 만드네. 그게 이제 저 배터리 아저씨. 와, 대박이 종목이거든. 배터리 아저씨 종목이야? 배터리 아저씨 종목 8개가 있어요. 아, 배터리 아저씨 이번에 그러면은 LNF, 저기 에코프로겠지. 에코프로 나노 신소재 뭐 에코프로 BM. 아, BM 안 들어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아, 기억이 안 나네.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아니, 정확히 하여튼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8개 소속돼 있어. 이번에 슈퍼게임이 되셨겠다 그러면은. 에이 그렇진 않겠죠 뭐. 슈퍼게임이 되셔야지. 그래서 뭐 그 좋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좋은 그걸로 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 뭐 투자자한테 그래. 도움이 됐으면 다 좋으신 네, 투자자로 분들이에요. 투자자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투자로 슈퍼게임이 됐다. 투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거는 뭐 하실 수 있으면 뭐 좋겠네요. 뭐.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좀 약간 뭐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그 거래 대금에서 약간 냄새가 났었거든요. 과열에 나가지고 네.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죠. 2배 이상 네. 거래소 대비 2배 이상의 거래 대금 이거 조금 이상하다. 네. 오늘 뭐 좀 그동안 이제 약간 숫자 없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뭐 금요일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업종이 좀 AI라든지 로봇 쪽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숫자 없이 올라간 건 항상 조심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고기 굽는 회사가 2차 전지 하겠다고 그래서 4배 바닥에서 고기 굽는 회사 그렇죠. 자이글이라는 종목하고 뭐 네. 무슨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도 하이드로 리튬 뭐 어디 뭐 새만금에다 뭐 한다고 하던데. 네. 어딘가요? 제가 지금 아까 기사를 보고 왔는데
새만금에다가 공장을 세운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뭔 돈으로 세울진 잘 모르겠어요. 돈도 유상, 없는데 아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유상증자로 그럴 수도 있죠. 그 돈으로 했다는 말씀. 근데 뭐 매출액이 100억 나오는 회사가 뭔? 아 그러니까 이 추가를 많이 올려서 한 2-3천억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정상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놀라와. 그 고기 굽는 거하고 이차. 아 그게 하기야 전기 불로다가 굽기는 해. 아, 전기와 관련은 있어요. 전기차 하는 저 이차전지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들 하는 거 보면 만드는 건 쉽다고 내가 말했잖아. 수율을 올리고 그 정도 사이즈를 만드는 그렇지, 만드는 거지. 거는 옛날에는 그 이렇게 수공해 그렇지 손으로도 수공해 품이야. 아니 옛날에 그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걸 기계화하고 이제 수율을 잡고 하는 게 이제 아 그럼요. 지금 4680 수율 안 잡히는 거 봐봐. 지금 테슬라가 그 얘기를 언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 그 어마무시한 장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뭐 이제 그런 상폐 종목 이런 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환기 종목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 뭐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이런 거 걸리면 이제 지정 되거든요. 환기 종목으로. 네. 과거에 이제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었던 종목의 40% 정도가 결국에는 상폐가 됐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게 뭐 더코디, 한국 테크놀로지, BC월드 제약, SD 생명공학, TLI, 국일제지. 국일제지 이런 것도 문제 많았잖아요. 네. 뉴질의 파마. 엘파스, 베스파, 비보존재야, 알파홀딩스 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환기 종목이라고. 이런 것들 중에 40%는 다 상폐됐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아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던 주식들 무슨 뭐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크게 올랐던 주식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부분 몇 개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그 본질로 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주식으로 돈 벌려고 했던 세력들은 결말이 안 좋았던 게 저희들의 기억이에요. 숫자 없이 올라갔던 종목. 그렇죠. 뭐 생각 그렇죠. 아 내가 잠깐 나는 들어가서 먹고 나오겠다. 근데 이게 손절을 못하면 잠깐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무르시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들어가실 만약 용기가 있으시면 손절을 할 용기도 같이 준비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손절만 네. 잘하시면. 네. 아니면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오늘 그 시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 0.97% 상승해서 2,476. 네. 거의 뭐 주봉상 이제 또 이제 왔어. 또 다시 고점에 왔어. 2,500이 이제 중요한 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0.35% 하락해서 847. 약간 뭐 숨고리기에 들어가는 국면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이 11조 나오면서 8조대에 머무르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포스코홀딩스나 DB하이텍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은 13조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그 개인이 7,200억 거래소에서 매도, 외국인이 5,100억 매수, 기관이 2,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이 1,790억 매수. 기관과 외국인 1,400억, 75억 매도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외인 매수가 오늘 9,2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3월 14일 날 외국인이 그날 그 선물을 하루 1.5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 헤지 포지션을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그날 그 뭐죠? SBB 네. 그 파산하면서 네. 예. 외국인이 헤지 포지션을 넣었다가 다 걷어들였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플러스 한 3,000억 정도 네.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선물은 바뀐 상태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업종별 등락을 보면 이제 철강 금속이 5% 포스코홀딩스 영향으로 네. 네. 많이 올랐었고요. 비금속 광물 이건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네. 네. 3%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네. 의료정밀이 2% 덴티움이 최근에 그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업종을 이끌고 있고요. 기계 업종이 현대 엘리베이터 때문에 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그 소송에서 현 회장이 뭐 좀 1,700억 예, 뭐 물어내라 이렇게 네. 회사에다가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런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약간 대주주인데 네. 대주주인데 그 돈 없거든요. 네. 지분도 뭐 얼마 없고 그래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도 약간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얘는 뭐 예전에도 그런 영향이 한번 있었으니까 네. 지분 경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제 아직도 뭐 쉰들러 이런 애들이
2대주주, 뭐 3대주주 이렇게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잘못하면 그냥 회사 내놔야 되거든요. 현금으로는 되게 좋은 회사죠. 네네. 되게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과점 회사니까요. 네. 전기가 수업이 마이너스 2%. 뭐 오늘 한국전력이 4% 하락하면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오늘 원래 다 그 2분기 그 뭐죠? 그 전기요금 네.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하고 정부에서 2분기 인상하기로 한 거를 잠정적으로 연기를 또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물가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좀 연료비 연동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거 전임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거든요. 네. 절대 안 올려서 그렇다. 물론 이제 작년에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한전이 계속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작년에 30조 적자난 거 다 메우려면 지금 조금 더 올려야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 그래서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영향들 때문에 네. 지금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도 사실 50원 정도로 올려야 누적적인 적자를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2분기, 4분기 다 올려야 되는데, 한 12원씩 올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전이 4%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를 워낙 많이 쓰는 입장이라서, 전기세 물론 부담스럽긴 한데, 올리는 게 맞긴 맞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그 서민층을 좀 보호하고 싶으면 서민층 깎아주던지 뭐 그렇게 해야죠. 네.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전기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저 대기업이 사용하거든요. 그쪽은 좀 깎아주긴 좀 그렇잖아요, 이거. 이게 좀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 정부는 국민이 책임을 지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 소수의 어떤 기업들에게 이익 주는 거거든요. 이익을 주면서 부담은 전 국민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 더 싸잖아 전력이. 그래서 아, 그치, 막 제조업을 중국.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혜택을 줘야지. 뭐 예를 들면 칩스법 해가지고 이제 또 세액공제 주잖아요. 뭐 네. 그런 쪽으로 좀 뭐 딱 이렇게 핀셋으로 해서 줘야지.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맞지 않다. 연동을 해야 된다. 이건 그래야 좀 전기도 아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 위기,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좀 잦아들었는데 아직 그 미국의 찰스 슈왑이라고 유명한 이제 증권사가 있습니다. 큰 증권사. 네. 근데 이 증권사도 약간 SBB 은행처럼 그 미실현 손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90억 달러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미실현 손실이 290억 달러가 있는데. 얘도 이제 SBB처럼 막 20년도, 21년도에 막 그 낮은 수익률로 만기가 긴 채권을 대거 매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부상 손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를 노리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쇼트 세력들이. 이게 이제 잘못되길 바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일단은 얘는 큰 어떤 증권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뭐 위기가 좀 닥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런 위험성 있는 찰스 슈완만 쪽 잘 넘어가면 일단 은행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영업하는 방식이 그 증권사니까 브로커리지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금을 이제 증권 우리 예수금처럼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 그 높은 수익률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네. 막 얘네는 이제 이자를 0.45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2, 3% 주는 데를 투자하고 그러니까 긴 어떤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거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에 뭐 한 700억 불 정도 땡길 수 있는 뭐 한도를 좀 받아놨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들을 잘 또 이용해서 잘 뭐 위기를 넘기면 뭐 미국 시장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것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어쨌든 제가 계속 수족관 안에 있는 상어를 보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여러 은행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그 장기 채권 보유로 인한 그 금리 위험?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지금 너무나 많은 금융회사들이 부담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시간만 벌어주면 넘어가는데 시간을 못 벌면 이제 자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 갈 겁니다. 계속.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의 판단은 수족관 안에 있는 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뭐 문제는 없지 않겠나. 뭐 네. 봐도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IRA 세부 지침을 좀 발표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배터리 광물 규정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하고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그러니까 뭐 그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FTA 맺은 국가에서 생산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7,500달러.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받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FTA를 미국이랑 맺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우리나라 걸 갖다 쓰면 해당이 되는 거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게 발표돼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나라 그 양극재나 음극재 회사들은 뭐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덧붙여서 테슬라도 최근에 포드가 이제 CATL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 기술만 갖다가 쓰기로 공장은 포드가 100% 소유하고 근데 네. 테슬라도 지금 CATL이랑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캐파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좀 저가에 CATL의 저가 그 LFP 배터리를 좀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장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약간 좀 또 IRL이랑 뭐 좀 막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미국 그 정치권에서는 좀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중국의 재고가 지금 배터리 재고가 너무 많아서 네, 이거를 진짜 헐값에 그냥 막 지금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이제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IRA 보조금 이거 내가 다 까주겠다. 상세를 시켜주겠다. 그 그러니까 정도로 싸게 팔겠다 이런 배터리,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에서 750만 원 이상 까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7,500달러 이상 네, 뭐 이런 거지. 보조금 필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지금 보조금 안 받을게. 그냥 중국 거 갖다 쓸게. 이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 중국이 역시나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조금은 약간 이제 좀 조심할 부분들은 생긴다. 조금씩.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아시겠지만 뭐 다른 그 숫자 없는 종목들 그런 것도 옛날에 2차 전지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처음에 숫자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네. 막 이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나 뭐 꿈만 보고 이제 한 4년 전, 5년 전에 막 몇 배 올라갔거든요. LNF 이런 것들도. 근데 올라갔다가 반토막 다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봇이나 AI 이런 게 다 나중에 되겠지만 숫자가 안 나오면 그렇게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예전에 이제 업비트라는 이제 그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업비트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뭐, 네. 뭐 아마 구독자분들 다 좀 아실 건데 2년 전에 20조 정도의 가치로 하이브에서 5천억을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하이브? 하이브가 5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네. 업비트 두나무에. 근데 지금 그 두나무 지분 400억을 이제 전직 임직원이 팔려고 지금 내놨거든요. 두나무 지분. 네, 두나무 지분을 지금 기업 가치 3조 3천억에 이제 주당 9만 5천 원에 내놨는데 지금 인수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20조에서 3조 3천억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80%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20조에서 3조 3천억 밸류라고? 나 지금 잠깐 좀 헷갈렸는데 2조가 아니고 20조 2년 전에 하이브에서 투자할 때 더 올랐어? 참 신기하다 이랬는데 20조에서 3년 전 2년 전에 하이브에서 막 뭐 지분 교환한다 뭐 어쩐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20조 밸류로 5천억을 하이브에서 가져갔어요. 지금 천억 된 거지 그 지분 가치가.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잘못된 현재까지는 잘못된 하이브의 투자가 아닌가. 또 지금 뭐 살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하이브 말고도 카카오하고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뭐 두나무 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뭐 잘 보면 또 최근에 그런 또 이상하게 급등한 종목들 네, 또 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선 못 넘으면 약간 위험 관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네. 일단 박스로 하고 상정하고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럼요. 오를 거야 이러면서 보지 말고 떨어질 거야. 근데 오르면 어 고마워 이러는 거. 네. 그게 더 좋은 그렇습니다. 것 같죠. 네. 약간 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근데 우리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일부 아니 말씀... 네, 말, 시청자 저 구독자분들은 뭐 갖고 계시면 좋잖아요. 다른 분들도 네 저... 근데 매스매도 추천을 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기회가 오겠죠. 항상 있는 게 뭐 주식시장의 기회니까요. 많이 다쳐봐가지고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넘길 수 있는데 조금 놀랍긴 하죠. 화는 나지. 네. 아, 화는 좀 나지만 괜찮습니다. 떠난 차인데 뭐 그렇지 새로운 차를 준비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